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지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만 가지고도 배우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니면 배우자와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채기를 겪는가, 일지를 가지고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는 사주 명리학에서 궁합을 볼때 참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 갑신일주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갑신일주, 갑신일주가 있다. 그 다음에 을축일주가 있다. 을축일주가 있다. 을축일주가 있다. 그 다음에 백호대살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백호대살. 개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죠. 개축을 가지고 해보자. 개축. 그 다음에 무인 하나를 가지고 해보자. 무인. 일주를 갖고 해보자. 자, 옆에 글자들은 다른 인자들은 모릅니다. 타주에 있는 것은. 근데 딱 일지만 가지고 갑신일주다 이렇게 봅니다. 을축일주다. 그 다음에 개축일주다. 무인일주다. 이네개 중에서 이네개 일주만 가지고 볼때이 중에서도 벌써 딱 구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가? 이 중에서 누가 그래도 배우자 문제에서 가장 좀 평안하게 갈수 있는가?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조금 어렵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축은 백호대살이죠. 배우자 전에 백호대살을 갖고 있고, 을축은 특히 여명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을이 축, 금의 고유에 있기 때문에 마치 바위에 있는 을목이다 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약하죠. 갑신은 절지에 있죠. 절지. 근데 여기도 뭐냐, 무인도 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 중에서. 이게 무인이 가장 괜찮습니다. 얘는 가장 괜찮아요. 무인 일주가 왜 괜찮냐? 지장간을 보자. 지장간을 보면 뭐야? 그냥 무병갑 이렇게 나오죠. 무병갑. 무병갑. 근데 여기서 무토하고 병화는 같은 급이에요. 화와 토는 같은 자기 형제들 사이다 이거죠. 화토 공전 같이 논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얘는 화와 토는 화토 이렇게 상생하면서 결국은 일간 무토하고 똑같이 통관하고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는 무의 뿌리를 들고 있지만 병화에도 힘을 갖고 있다.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 일주는 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갑목의 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 화생토로 하면서 토하고 같이 동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죠. 극을 안 받아요, 무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문제에서 크게 상처를 내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죠. 얘가 신이 들어오거나 대운에서 사가 들어와서 인신충하거나 사신 형사를 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인은 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편관의 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인은 뭐냐? 아주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부부 사이가 이것은 잘 가자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갑목이 다시 이야기하면 무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병화 무토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로 하기 때문에 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극할 수 있는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왜? 생안이라고. 탐생망극이라 그러죠. 탐생. 생하는 걸 탐안이니까. 망극. 극하는 걸 망각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탐생망극. 탐생망극이란다. 탐하는 것을 생하는 걸 탐하느냐고
그 극하는 것을 망각한다 이 말이에요. 탐생 망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이 중에서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60개의 60갑자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떤 거든지 여기에 정확한 이것만 해석이 돼도 벌써 부부 사이가 혹은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호칭도 서로가 예를 들면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갑신은 뭐냐? 갑은 예를 들면 신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절지. 12운상에서 절이 가장 좀 좋지 않습니다. 절묘, 인묘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인묘나 절. 갑목 자체는. 갑목 자체는 신금을. 신금을 자기에게 배우자 자리인데 갑목이 신금을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죠. 남편을 내가 바라볼 때 남편이 내가 잘해도 남편이 나를 극한다 이 말이에요. 극하죠. 그 다음에 내가 설령도 남편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 눈에는 남편이 성이 차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어떤 걸 느끼냐? 절망을 느낀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절망을 느끼니까 어떤 걸 하느냐?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한.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기 시작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결혼을 조금 초창기 1년, 2년, 3년 이게 되고 5년 이 때는 갑신일주가 있어도 싸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신일주를 누구에게 들이대면 맞냐? 50세 이상 사신 사람에게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사신 사람들에게 갑신일주, 여자에게 있어서 갑신일주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산 넘고 바다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너무 이상이 안 맞는다. 안 맞지도 어쩜 이렇게 안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대립했다. 예쁜 짓, 좋은 짓을 해도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절망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물상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금 자체가 나무인데 이 금은 바위로 이때는 해줘야 돼. 바위. 바위에 갑목이, 갑목이 내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바위이기 때문에 깊게 뿌리를 보니까 얘가 자라다 만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큰 나무가 못하니까 오히려 을목만도 못하다 이 말이지. 을목.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갑목이 크지를 못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서로가 생각이 안 맞으니까 뭘 하려고 하면 반대. 이쪽에서 하면 여기가 반대. 여기 하면 여기가 반대. 서로 맞지 않으니까 잘하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또 신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괜히 성질 내죠. 이 갑목이 예민하죠. 예민. 예민해요. 여기서 바라볼 때 배우자가 바라볼 때는 갑목이 진짜 예민하니까 뻔만 해도 토라지고 삐진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삐돌이 삐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근데 갑목 입장에서 뭐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참으로 가슴이 절망적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옆에서 도와줘야겠죠. 옆에 태어난 월지나 신지에서 얘를 도와주고 운에서 얘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갑신일주들이 참으로 눈물 콧물 많이 흘리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축. 을축. 이 축이란 글자는 이 축은 오행상 금의 고다 그럽니다. 금고. 금고.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하냐, 이때는 금의 고라는 것도 보지만은 축이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토. 흙이잖아요. 을목이 여기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흙이냐, 얘가 토가. 습토다, 이 말이에요. 습토. 아, 그건 다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습토인데 이 안에 철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철분이. 철분이. 철분이 많이 있어요. 철분이. 철분이 많이 있으니까 을목 자체가 깊게
쉽게 뿌리를 못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축일주인데 배우자 자리고 주거 자리인데 주거 자리 집 자리인데 을축일주는 집에를 못 있어요. 집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쏟아져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왜 집안에 등한시라는 걸 알 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을축일주가 있는 남편을 만나보면 왜 집을 안 들고 밖에서만 헛돌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고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못 살겠다 하겠죠 이게요. 여자 입장에서는 금의 고다 이 말이에요. 금고는 금은 뭡니까? 남자죠. 배우자 자리에 금고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여자들은 보편적으로 좀 예쁩니다. 괜찮아요. 왜? 내가 밑에 깔고 있잖아요. 남자를 쭉쭉쭉 깔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신음소리 내는 나를 쳐다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을축일주는 기본적으로 조금 여성스러운 맛이, 아니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글우글우글하죠. 그러나 을목이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이걸 얘기해요. 여러 명이 있지만 내 성에는 차지 않는다. 을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을축일주는 사회활동을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사회활동을 계속 해야 하니까 집을 등한 여성들 같으면 집을 등한시하고 밖에서 활동해야 하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전문적인 일을 하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남의 밑에 있는 것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라.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으로 나가도 좋고 그렇지 않고 남자들 같으면은 남자들도 조직생활에서는 이건 승부수가 없으니까 기술성, 예술성으로 찾아라. 그래서 손에 장비, 손가락에 장비를 가져라 이걸 이야기해요. 손 장비, 손에 기계를 가져라 이걸 이야기해요. 여성들 같아도 손에 장비니까 헤어 디자인, 미용 이런 것도 괜찮고 어쨌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도 다 해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축이란 자체가 축이야. 여기서는 편제고 아버지와 여자들 같으면 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이야기해 주겠죠. 아버지와 시어머니. 을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안 진다. 시어머니한테 지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인이나 묘가 들어올 때, 특히 인이 들어올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이때 여기가 파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파괴. 대운에서 인대운이 들어올 때, 묘대운 때 목국토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때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떤 문제에서? 아버지 문제와 시어머니 문제에서. 특히 얘가 들어올 때, 인이 들어올 때 그걸 하면서 치고 들어오니까 이 을목은 여기에 뿔을 들고 오니까 자기 중심으로 치고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꼼짝 말하죠. 시어머니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바랄 땐 쟤는 어떻게 지, 모든 게 지중심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의 뿌리를 갖고 돌으니까 그걸 하니까 자기가 잘났다. 시어머니가 틀렸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저렇게 치고 나가니까 며느리가 치고 나가니까 마음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힘들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부 갈등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고부 갈등이. 그러다 보니까 고부 갈등이 일어나니까 바로 부부싸움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을축일주는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슴앓이를 한다. 여기도 이렇게 보겠죠. 그네 곤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래서 빨리 내가 전문적인 일을 하라. 급여받는 일보다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적인 일을 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개축은 백호대살입니다. 개축은 축은. 조금 전에 얘는 금의 고라 그랬습니다. 금고. 자 이건 오행상 토죠. 토인데도 금의 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얘가 백호대살의 이 안으로 임묘되지만 개수가 이쪽으로 임묘되지만 다시 또 토생금을 한다는 거 아니 금생수를 한다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것이 개축이다 이걸 얘기했죠. 무슨 문제로? 배우자 문제는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말은 개축일주는 배우자 문제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간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개수가 버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축일주는 병화와 정화가
대에서는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고 시어머니의 해석이 될 수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재생이니까 아내에 관계된 글자겠죠. 아내. 그래서 남자들은 개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인 거에서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힘들다. 힘들어요.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얘기죠. 신경성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이것이 굉장히 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 이성을 못 삼켜서 가슴 말을 하고 사귀고 나면 사귀면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살면서 또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무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인은. 근데 명리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 이 개축이 이렇게 나올 때 백호대살인데 백호대살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네 개를 갖고 틀린데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백호대살 일주는 무조건 궁합이다. 궁합을 보고 가라. 거기에 맞는 이 백호대살을 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해서 반드시 저는 궁합을 보게 이야기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호대살 일주들이 근본적으로 조금 소가를 해요. 가슴말을 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좀 약하게 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겪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주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목 자체가 여기서 일주만 갖고 이야기해보자. 가정문제에서 가정문제에서 이렇게 갑신 일주를 갖고 있는데 밖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평안해 주는데 가정에서 평안치 못하다는 걸 이야기. 그러면 이 갑목은 누구한테 돌리느냐? 월지한테 돌리는 거냐? 시지로 돌리려고 해요. 연월리시 순서가 시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제 있는 사람은 이 시를 잘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결국은 갑목 시로 가려고 하니까 비율 자체가 거의 8대 2 비율이다. 20%는 역행으로 가지만 80%는 순서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돌리는데 이 글자가 괜찮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얘를 피하려다가 역에서 돌다가 꽈당 넘어져서 팍! 갑목 자체가 결국 더욱더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오히려 어떤 일을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뭔가 해서 양쪽을 다 가정 잃고 재물을 잃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시를 잘 봐주라. 이 얘가 얘를 잘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줘. 그것이 바로 시하고 대운의 흐름이다 이걸 보죠. 대운에서 시를 조정해주면 그때는 여기 모든 초점을 맞춰서 시, 직장자리, 사업장자리에서 치고 나가게 해줄 것이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평생 가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 사주의 이 원곡은 누구의 조정을 받냐면 대운의 조정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운의 조정을 받는다. 대운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대운이 까라면 깐다는 말이에요. 안 깔 수가 없어요. 대운이 왕인데 너 이렇게 있어도 딱 대운에 의해서 되면 어떻게 하라면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대운에 의해서 생사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생과 사가 이렇게 있을 때 근본적으로 약하지만 대운에서 살려주면 또 괜찮은데 그 대운이 지났을 때 또다시 아픔을 근본적으로 겪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일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옆에 인자들이 어떤 거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훨씬 더 깊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대운까지 주면 어떤 흐름이겠구나를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지 왜? 너무 중요하니까.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가정 깨지면 안 된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이 행복해야 한다. 집안이 진짜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 집안이 불행하고 집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밖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냐.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도 다 맞는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맞는 제가 가장 많이 지금 깊게 보는 건 이 일주를 가지고 궁합 볼 때, 궁합을 볼 때, 아, 이런 태생에게는 어떤 기운이 어떤 사람들이 좋은 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섯 명만 사귀어봐라. 여섯 명 중에 기가 막힌 궁합이 한 명씩 딱딱 있더라. 보편적으로 있더라. 그러니까 여섯 명 사귀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여섯 명 중에는 반드시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기본적,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일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